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의 최훈아 대표를 모시고 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에는 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등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주식시장 반응은 별로 그렇게 폭발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지난 1, 4분기 때 발표할 때도 예상치를 넘어선, 그러니까 S&P 500대 주식이죠. 여기서도 66%의 회사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74%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저희 네. 뭐 한국계 은행들도 이제 여기에 같은 그 예상치를 넘어선 그런 기업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선행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저 5월가의 그 예상치를 만드는 분석가들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예상치를 넘어서니까 좋기는 하지만 74%의 기업이 예상치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그 분석가들, 예상 분석가들은 낙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그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월가에는 그래도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분석가들이고요. 이 분석가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가들이 예상을 너무 높이 했다가 낮게 나왔을 때의 파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 분석가들은 언제나 그 굉장히 보수적인 수준에서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러나 또 실제 거래를 하는 그리고 또 고객분들에게 자문을 해주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거래를 하는 그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읽어내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것을 전망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74% 정도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월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4%보다 훨씬 못 미친 예를 들면 한 30%의 기업만 예상치를 넘어섰다 그랬으면은 오히려 주가가 크게 나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미 가격에서 더 변동을 일으킬 그런 소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주식 트레이더들이 열심히 그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미국 경제 전망이 아니고 그 각각 기업들의 우리는 앞으로 이제 3, 4분기 또는 금년 하반기 또 내년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전망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발표를 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나 대형 기업들이 3, 4분기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2, 4분기가 결국은 최정점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3, 4분기 때부터는 오히려 실적이 이제 오르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기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좀 그 옆걸음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중국, 홍콩 같은 중화권의 증권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이 이거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그 영향들이 혹시 미국 주식시장에도 끼치게 될까요? 먼저 이제 그 중국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나 또는 그 유럽 주식시장 여기에 대한 그 영향을 저희들이 생각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네. 중국 정부는 친시장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지만 그래도 기본이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고. 그렇죠. 공산주의 체제는 뭐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체제의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민들이 중국의 인민들이 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산당이 계속 체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독재 체제의 영구적 뭐 장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독재 체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밀란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니까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그 독재 체제에 있는 국가에서는 뭐 정부가 무너져버리거나 공산당이 무너지거나 아니냐 이런 상황이지 공산당과 또 다른 당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독재 체제가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뭐냐면 국가 안보 부분이에요. 자기들의 체제 안보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왜 빅테크 같은 그 사기업이 국가 안보나 또 체제 안보에 왜 영향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그 공산당에서 평가할 때에 두려운 점은 뭐냐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되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뭐 자동차 공유 업체인 디디라든지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기업들은 이 공산당이 편하게 느낄 만큼의 정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이들 기업들의 정보가 넘쳐나게 되면은 공산 체제에 대한 그 의견도 훨씬 더 자유롭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감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이 어떤 그 조치를 내렸냐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조치를 내렸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라는 건 뭐냐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양이 많아져서 중국의 공산당 내에서는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중국의 최대의 라이벌인 미국이 그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체제 안보에 관계되는 문제다 해서 이를 상당히 제약을 하는 거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알리바바의 그 마인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완전히 그러한 정부가 아니죠. 공산당의 노선과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네. 네. 이런 점들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체제 안보를 좌우하는 게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급 간부들이나 임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 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네. 뭐 한국도 그러한 테크 기업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그 기업가들 보면은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 직원들은 이 테크 기업들의 특성이 뭐냐면 직원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자동화 또는 뭐 인공지능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그 노동 가치가 예전에 그러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은 많은데 이 직원들이 받는 임금이나 또는 이 빅테크 기업에 납품하는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손해라기보다는 그 낮은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빈부격차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은 공산당이 내세우는 가장 큰 그 선전이 뭐죠? 우리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폐단인 빈부 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인민들, 중국의 인민들은 그것을 믿고 공산체제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게 빅테크 기업들 나오다 보니까 초호화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인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상대적으로. 네. 이제 이런 게 오면서 체제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잘 돼서 국가에 기여를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이것은 2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공산당 체제의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고 이 정보에 대한 그 노출에 대한 그 위험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빈부격차가 빅테크 기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제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그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홍콩 시장은 뭐 아주 상당한 그 하락세를 겪었죠 지난 며칠간 그러면 이것이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결을 해보면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중국의 대기업들이 여기에 상장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러한 중국의 체제로 인한 그 국가 위험도 이것은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 이것은 뭐 중국뿐만 아니고 옛날에 중남미 국가들에 투자했을 때도 많이 겪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위험도에 대한 그 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어서 지금 중국 시장의 그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중국이 경제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나빠져서 중국 시장의 주식시장이 무너졌다 그런 때에 비하 보면 이러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정치적 리스크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충분히 감내할 만한 그러한 그 내부적인 내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홍콩이 그렇게 나빠지는데도 미국 증시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위험은 가만히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JP 모건은 3분기에 미국 경제가 2분기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JP 몰간이 얘기한 부분은 이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띄어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3분기부터 좀 둔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가 좀 별도의 이슈예요. 이게 같이 가지는 않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그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들은 이 델타 변이뿐만 아니고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쪽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은 지금 그 백신 보급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까지 지금 와 있고요. 네. 유럽도 델타 바이러스로 뭐 조금 뭐 경제를 다시 재봉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유럽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 왜 그 JP 몰간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3분기부터 경제가 좀 둔화할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러한 델타 변이의 요소도 조금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이 작년 3, 4분기부터 금년 2, 4분기까지의 성장 부분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첫째는 정부가 돈을 많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그 성장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양책이 올해 3월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끝났으니까 네.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의 효과가 많이 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소비가 작년에 인위적으로 억제된 분야가 서비스 분야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서비스 분야가 억제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정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돈은 많아졌고 서비스 소비는 못하고 그게 어디로 갔냐면 대부분 제품 소비로 갔죠. 그래서 저희가 뭐 TV를 바꾼다든가 냉장고를 바꾼다든가 한마디로 이제 서비스 쪽에 나가서 밥도 못 먹고 뭐 여행도 못 하고 하니까 아 좋은 물건이라도 좀 집안에 가구라도 바꿔가지고 기분 전환하자 이런 그 분위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 경기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제 올해 1월부터였죠.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개방이 되니까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서비스 소비가 이제 많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년 6개월 동안에는 바로 이 서비스 부분의 성장으로 또 경제가 많이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보면 작년에 내구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3년 이상 쓰는 물건들을 많이 산 부분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앞당겨 소비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한번 또 바꿀 시기가 오려면 또 한 2, 3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소비는 억눌려 있던 게 한꺼번에 됐지만 이것도 그렇게 서비스 소비는 물론 그동안 외식을 못 해봤으니까 뭐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다 보면 결국은 옛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서비스 소비도 정상화될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소비도 정상화된다고 치면, 결국 작년 한 5월부터 시작돼가지고 올해 6월까지 이어졌던 제품과 서비스 부분의 소비는 정상화된다는 가정에 경기가 이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성장률의 속도가 더 줄어드는 건데 이 줄어드는 게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이제 결국 2022년도 정도 되면은 2019년 팬데믹 이전에 수준까지로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 3% 정도의 성장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그런 지금의 평가입니다. 네, 네. 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디폴트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우리가 디폴트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네. 정부가 디폴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미국은 왜 그 가능성이 생겼냐면 미국은 이상하게 세계 두 국가만 그게 있는데요. 네. 의회에서 정부 부채 상한선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예산에서의 수입 지출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출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 그러지만 수입은 세금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움직여서 이게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 수입이 줄어가지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현상이니까 불가항력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의회가 인위적으로 부채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인데 왜 이렇게 옐런 의장도 난리치고 공화당도 난리치는 한마디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걸 인정 안 해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해달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서 이게 크게 쓰여지는 거지 국가가 부채로 인해서 디폴트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정치 쟁정에 있어서의 주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운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